서해안의 대표 해수욕장인 말리포 해수욕장을 비롯한 태안의 28개 해수욕장이 개장했습니다. 태안군은 지난 7일 소원면 말리포 해수욕장에서 열린 개장식을 시작으로 총 28개 해수욕장이 본격 개장해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. 군은 각 해수욕장을 이어주는 소량기길과 해변길, 노을길 등 바다를 따라 이어진 산책로와 해변과 어우러진 소나무 숲도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비 올 줄 알았는데 비도 안 오고 좋고 뭐 사람도 많고 예, 덥지도 않고 친구들 데리고 와갖고 노니까 기분도 좋고 예, 잘 놀러 온 것 같습니다. 태안군은 안전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총 120명의 해수욕장 안전요원을 선발했으며 특히 올해는 구조 자격증을 갖춘 전문 구조대원 비율을 87%까지 대폭 늘려 사고 없는 해수욕장 운영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. 또 해수욕장 내 식품 위생업소와 숙박업소에 대해 불법 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유통기한 및 위생 등에 대해 집중 지도도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이 밖에 천리포 수목원, 쥬라기 박물관, 팜카밀레, 안변도 자연휴양림 등 태안의 주요 관광지도 본격적인 관광객 맞이에 나설 채비를 끝냈으며 매일 밤 비축제가 열리는 남면 네이처월드에서는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3일까지 태안 백합꽃 축제가 열립니다. 태안TV 김수정입니다. 태안TV